하시는 거냐고요? 그냥 기다리시라고요. 서연아, 엄마 봐. 엄마 저기 있잖아. 엄마 죽이지 않았어. 엄마는 네 걱정만 했어. 너 구하려고, 너 구하려고 혼자 그곳까지 간 거야.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오.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쏘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내던지소서. 아멘.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갑자기? 그 사람들 이제 안 보이는 거지? 소리도 안 듣고. 네. 혹시 새벽 3시에 잠에서 깬 적 있니? 아니요. 시간은 왜? 새벽 3시는 악령들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.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요.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. 엄마 생각하면 어떤 느낌 들어? 엄마. 아직도 미워? 미안해요. 너무 미안해요. 서연아, 아저씨도 서윤이랑 같은 생각 했었어. 아저씨 어릴 때 빙의 됐었다고 했잖아, 기억하지? 그때 아저씨 엄마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, 아저씨 때문에. 그때 아저씨한테 들어온 게 박일도라는 귀신이야. 근데 서윤이 아빠를 빙의하게 한 것도 그 박일도고. 나 본 적 있어요. 한쪽 눈 없는 무서운 남자. 정말 박일도를 본 걸 거야? 맞는 것 같아. 진짜 박일도 실체를 본 거야.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잘 못하지만. 기억을 못한다니. 유일하게 실체를 본 건데. 서윤이가 박홍주를 보게 하는 건 어때? 서윤이가 본 모습을 알아볼 거야. 그렇지만 너무 위험해요. 또 빙의될 수도 있어요. 안 그래도 예민한 영매잖아요. 그냥 멀리서 보면 되잖아. 확인만 하면 되잖아.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. 그래도 어린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. 가족이 죽고 다쳤어요. 아직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. 네 말이 맞아. 내가 너무 성급했어. 제가 할게요. 서윤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저씨가 잘못 말한 거야. 박일도가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서요. 내가 할게요.
직접 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어요. 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혼자 가도 되는데 바쁘잖아요. 바쁘지. 당직 쓰고 비번이라고 하는 거야? 유나 편 그 자식 안 간다니까 나라도 같이 가야지. 근데 우리끼리 찾을 수 있을까? 마을 사람들이 유나 편 씨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. 오히려 우리가 박일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쉬울 거예요. 그 마을에 최초의 박일도 빙의자가 있었다고? 유나 편 씨가 어릴 때 들었답니다.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죠. 그래. 마을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. 뭐든 나오겠지. 우린 잘 모르고 저기 노인네한테 물어봐. 잘 알 테니까. 네, 우리 병사님 양반 오고 우리 신부님, 우리 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예요? 그게 박일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. 그 얘기요?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 나가시오. 내 집에서 나가요. 이 집 손자 빙의 때문에 온 최상현 신부. 제가 그 신부 동생입니다. 박일도를 쫓고 있어요. 아이고, 술들 많이 먹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요. 예? 예. 뭐야? 여기 왜 또 왔어? 당신이 인력사무소에다가 나 일거리 주지 말라고 시켰지. 아이씨,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. 아유, 씨. 가, 가. 내 돈도 떼어먹었지? 내 일당이 남들보다 적다는 거 알고 있어. 네가 몰래 슬쩍 했잖아, 씨. 수료 뗀 거라고 말했잖아. 이씨, 이게 미쳤나, 씨. 아! 아유, 이걸 막. 당신 누구야? 아? 저 사람 아들.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놔둬. 아니, 그게 저쪽이 먼저. 일어나요. 뭐 하는 거예요? 저리 가! 저리 가! 제발 그만 좀 해요, 이제. 그만 좀 도망가라고! 도대체 왜 이래? 당신 아들이잖아! 뭐? 뭐라고? 넌 내 아들이 아니야. 넌 박일도야. 정신 좀 차려요, 제발. 나 똑바로 봐요. 아직도 내가 빙의된 걸로 보여요? 아버지도 같이 있었잖아. 20년 전에 최 신부가 찾아왔을 때 그때 박일도가 최 신부한테 옮겨간 거라고 직접 봤다면서요! 아니야, 아니야! 최 신부는 박일도가 아니야! 내 말이 맞다니까! 날 좀 믿으라니까! 아니야! 최 신부는 박일도가 아니야! 박일도가 부리는 잡귀가 된 사람이지! 뭐라고요? 다음 차례는 왔다! 아들에게서 도망쳐 무슨 말이에요? 박일도님이 우리를 부르셨다. 박일도는 너네 집에 있다.
들은 건 맞아요? 그래. 제대로 들었어. 아직도 생생해. 박일도는 최신부한테 옮겨간 게 아니야. 박일도는 아직 네 몸에 있어. 네가 최신부를 빙의시킨 거야. 문 좀 열어봐요. 할 얘기가 있으니까. 나 있는 데는 어떻게 한 거야? 돌아가. 돌아가. 잠깐만 열어봐요. 물어볼 게 있으니까. 그날 내가 니네 목을 조른 거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야. 박일도를 없애야 한다고 아버지가 시켰다고. 에? 무슨 소리야?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나 죽이라고 시킨 거 사실이야? 에, 뭐? 뭐라고? 방금 뭐랬어?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나 목 졸랐을 때 할아버지가 말렸잖아. 근데 아버지 말이 할아버지가 시켰대. 아버지 말? 너 아니 네 아빠 만났냐? 어? 아니 그놈 지금 어딨냐? 어? 대답해봐. 사실이냐고. 아니야,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. 어? 저 걔 어딨어? 옆에 있냐? 아니 여보세요.